아 오늘 아. 창정이 형 오, 소주 한 잔. 아 그리고 정상훈 형 양꽃꽃이 이분은 아직 몰라요. 어? 어 그래? 뵌 적 없어요? 어 그래? 뭐야 지금 벌써 텃세 부리는 거야? 아 그래? 아 참 애티는 아니지. 모르네? 아 너무한다 와. 아니 너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창정이 형은 술 좋아. 전 자주 먹었죠 창정이 형. 어 친한. 어 그래? 아, 창정이 그래. 형이랑 워낙 친해요. 좋은 일식집도 데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 그래? 진짜 가면은 요리사가 직접 초밥을 앞에서 해줘요. 형 그런데 가봤어요? 일식집 다 그래. 되게 안 비싼 데도 있어 그렇게 해주는데. 어? 보통 띵동에서 여기 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비철이 데리고 와. 아 비철이 좀 많이 좀 데리고 다녀라. 데리고 가자. 한 잔만 따먹고 가자. 아야. 상원아 한 잔만 따. 아유 진짜 많이 마셨어요 지금 형 3차째야. 잔잔잔잔. 아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상원아. 네, 어,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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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컨셉 짰어. 벌써. 와 대단하다. 누가 들어도 임창정이다. 누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꽁. 너 돈 있어? 없어. 내가 안 주니까 왜 상으로 먹자. 잔자자자자자자. 하나만. 어 나는 독산동 총잡이. 이따 올게요. 아 괜찮아요. 아 제가 옥주 마마를 했어요. 옛날에 막 시철이 형도 술 많이 먹었었다면서. 예, 뭐 우리 뭐 많이 마셨는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되게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일식집. 형이 아, 아. 좋은 일식집 데려가는데 거기는 주방장님이 직접 초밥을 만들어준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원래 거의 다 그래. 그래서 놀리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죠, 형? 어, 원래 다 그런데. 놀려. 아유, 어떡하냐 오늘 방송 힘들겠다. 형 너무 세니까. 아, 상훈이는 딜을 했다면서. 뭐요? 어? 뭐. 광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아니 왜 주종을 그렇게. 맥주 도출 안 시키면 안 나온다 그랬다고. 아, 어? 지금 나와. 아, 원래. 짠, 나와. 아이,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잘 됐으니까. 어. 너 다른 거 먹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살짝 사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리고 그러면 뭐 혹시 계약 위반 뭐 이런 건 없니? 먼저 제발 저려가지고 전화를 해요. 제가 뭐 방송에서 아니면 혹은 먹었는데 사진을 찍힌 거는 사석에서 있는 거는 오해다. 조금 오해다. 어, 그때 조금 오해다래. 그때는 당시에는 무슨 다른 브랜드가 있었다라고 어. 얘기를 먼저 하죠. 좋네요. 예, 예, 오케이. 아, 먹으면 좋지. 맞아요. 오늘 창정이 형 안 나왔으면은 진짜 SNL 동창이네, 동창이. 나도 SNL, 어, SNL 나왔었지. 어, 창정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뭔가 보셨어. 하필 또 이게 테이블이 원형이라서 다 나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아 그래? 넌 너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난 또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나 그렇네. 야 그러면 한 잔 하자. 한 잔에 그걸로 갈 거야. 준비했습니다 형님. 원래 주문하셨죠? 그 맥주 주세요. 준비했지. 아 대박. 아니 형 나는 정말로 이 프로가 너무 나오고 싶은 거야.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방송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시즌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 텀에 못 나온 거야. 아~ 그래갖고 이거 언제 시작하냐고. 그리고 줄 서 있다가 줄 서 있다가 내가 나 연기. 그치. 내가 찜해갖고 나온 거예요. 너는 좋아하지. 이런 그치. 부정 다섯 명으로 하면 나 나올게. 조심했어.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그러면 안 쓰겠다는 거야. 저 창정이 형 들어오면 내가 좀 위험해지기도. 직접 따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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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 이 오빠는 PPL 덩어리예요. PPL 덩어리. 덩어리야. 와, 그건 재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갈 때 저 데이트로 나가야지.
그냥 맥주로 뭐. 아 소맥으로 하시겠어요? 소맥 먹자. 이 술은 100년 전통돼 있기 때문에 섞음은 맛없어요. 대단하네 진짜.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 이거 근데 아, 나중에 개명도 하겠어. 정따오. 어 정따오. 이거 근데 저기 이거 소주랑 보다 빼갈이랑 터먹으면 맛있어. 어 좀 외래 맛있어. 좀 반만 따로. 아 그래요? 창정이 형은 또 소주 한 잔이니까 아주 그냥 두 분이 제대로 날 잡고 나오는 거야. 아 그렇네 진짜. 맞춤형 게스트. 야 창정이 그 포장마차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 그러던데. 어? 잘 돼요. 많이 사랑해주고 다 잘 되는데 이걸 내가 돈을 벌으려고 뭘 하면 음식 퀄리티도 그렇고 그럼, 서비스 그럼, 퀄리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맞아. 나 그래서 형 본 게 임창정의 소주 한 아르바이트 면접 이거 엄청 좋아요. SNS에 화제됐었어요. 뭐 보험도 아, 그래? 되고, 예 네, 그리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휴가도 완전 챙겨주고.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그렇게 안 챙기면서. 아니 나 좋은 일 직접 갔대 왜? 아니 희철이는 내가 가끔 전화를 먼저 해요. 네, 먼저 하는데 형 전화를 안 받아. 와 이, 말 이렇게 하시네. 어서 쓰레기 말이야. 와 자 건배. 얘는 뭐 건배를 하면 마무리. 야 쓰레기를 마무리해요. 아니 건배사도 무슨 말인지 이걸로 마무리해요. 인생 쓰레기라고 섞여 시원한 맥주 한 잔 같이 할래. 지금 바로 나오면 오늘은 내가 크게 한 우리 메뉴판 한번 볼까 그럼? 네 메뉴판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볼까? 따오와 소주 한 잔. 뭐 술에 관련된 얘기, 술로 친해진 얘기 이런 거 토크 쫙 풀어지면 깐풍 개색. 어이니까 괜찮죠. 거의 깐풍 개새끼. 이 쳐다보는 분들 하는가? 그, 아니 물어보는 거. 그 있잖아. 깐 개새끼. 중국집에 깐풍기 깐풍기. 깐풍기에 이제 개 요만한 개새끼 있어. 아 진짜 개새끼 거죠? 개의 요만한 개 개가 있는데 그게 진짜 바삭바삭하게 튀겨갖고 깐풍기처럼 만든 거야. 개 라는 거잖아요. 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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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그러니까 이 집, 새끼, 집개 새끼잖아요.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깐풍 새끼개로 하자. 그래. 깐풍 새끼개. 너 한번 걸려 너. 품이 있는 쟤는 그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진짜 이거 좀 낙지 세트. 이건 형이. 탕탕이랑 연포탕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주고. 그럼 뭐 일단 첫 번째 안주 그래. 깐풍 개새끼부터 한번 그래 난 저건 너무 첫 번째 안주 그냥 먹을 수 있어. 저 갖다 주세요. 개새끼 요거 요 꼬치 좀 주세요. 너무 생각보다 크네. 진짜 개가 작네. 진짜 새끼네. 이거 그 태국식 요리할 때 쓰는 그 부드러운 게 있던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건 소주랑 안 맥주랑 다 맞네. 맛있다. 그럼 너 소주 한서 거기서 카운터도 봐? 이제 회식을 형네 가게에서 하는데 너무 진짜 사장님 마인드로 진짜 친절하게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사진 다 찍어드리고. 아이고야. 바꿔 생각하면 되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그분들한테. 그렇죠 맞아요. 잘된 이유가 있네요. 거기 사장이기도 하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이니까 내 노래가 어디선가 흘러 나오면 아 옛날에 내가 거기 갔었을 때 임창정이 나랑 사진 찍어줬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예 그렇게 옆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좋다. 예. 좋아.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여의도에 치킨집이 있는데 컬투 찬우 형이랑 태균이랑 안녕하세요 녹화 끝나고 거기로 회식 가. 근데 늘 그쪽으로 자주 가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큰 화면으로 틀어놓는 거야. 안녕하세요. 민망하고 꺼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데 좀 이따 손님이 들어왔는데 우리를 못 봤어. 어떻게 나 못 봤는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저 뭐야 저걸 형이 뭐 들어 막 욕을 하기 시작해. 와 막 얼굴 안 맞으시려고 얼굴 안 맞으시려고. 오야 저 신동엽 언제적 신동엽이야. 신동엽 싫어. 뭐 신동엽 나오는 걸 들어 빨리 저 희철이 나오는 걸로 들어봐. 깜풍 개새끼 먹어. 먹어. 아 맛있네요 형. 아 진짜 맛있다. 입에 잘 맞네요 형이. 되게 메뉴 이름 되게 아유, 잘 만들었다. 아니. 요 이번 영화 말고 지난번에도 같이 하면서 둘은 원래 좀 많이 친해졌잖아요. 예, 지난번에 영화 그 전에도 하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광고를 같이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를 하나 이렇게 좀 소개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광고를 하나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탁 해갖고 광고를 찍고 탁 해갖고 나왔어. 알고 보니까 광고 부자야. 반대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야. 반대가. 얘는 나를 안 찾더라고. 거기 분명히 다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찾더라고. 나는 아, 그런 걸 서운했네. 그런 거 얘기는 못 하거든. 근데 형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도 아, 내심 기대는 안 했지. 진짜 기대는 안 했어.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누가 그런 거 광고를 소개시켜 줘 가지고 같이 찍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동엽이 형도 저 몇 번 소개시켜 줬겠죠. 그럼. 그럼. 특히 모텔 광고는 너. 맞네. 어. 모텔이랑 콤돔은 시철이 분명 같이 근데 된 거야. 어. 그게 딱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야. 왜 그렇지? 야, 형이 진짜 막강한가 보다. 이 광고 아, 그, 아니면 뭔가 사장님하고 무슨 아, 뭐 하나.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역할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어.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런 거죠. 아, 아 근데 형 그래도 추천돼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기부했어. 기부천사시네. 형이 너무 세. 근데 광고 얘기하자면 또 동엽이 형도 나한테 또 아픔을 좀 주신 분이 형. 어 왜요? 어 물망이 올랐다가. 형이 한 광고 중에 오너가 나랑 친한 형이야. 어 그래 날 뭐 불러갖고 이번 광고는 말이지 한 5년으로 그냥 쭉 가자. 아, 5년으로. 든든하네. 어, 그렇고 1년 단위로 쪼개갖고 돈은 지급할 테니까. 어이구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끝났어. 티켓하게. 그래. 몇 번 안 되더라고 전화가. 어. 어 그렇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한 달이 지나고 싸네. 두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광고가 막 나오는 거야. 아, 형이. 와. 뭐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거는. 그럼 왜? 얘기가 다 오갔는데. 무슨 광고인지. 이 얘기 하잖아.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더 매출이 있을까봐 싫어. 나 옮겨라고 나 댓글 아, 있는 거야. 사람들이 찾아보, 다시 찾아볼까 봐. 더 잘 될까 봐. 과연 인천정을 안 쓰고 왜 신동엽을 썼을까. 아 웃겨.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3개월 집에서 못 나와. 아, 아 그래서 형이 인생 초집 형 나오려고 했을 때 그렇게 막은 거구나. 아, 나 참정이 불편하다. 우리 원래 시즌 1, 2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형이 아 시즌 1 하고 쉰다고 그랬구나. 참정이 나오면 안 된다고. 요 전 시즌 끝나고 희철이 빠진다 그래갖고 했는데 또 아, 제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어허! 넌가 봐. 아직 형 안 되겠는데? 3개월 집 밖으로 안 나와요, 이런 거. 아니, 둘은 이렇게 친해질 줄 알았어, 처음에? 우리... 아니요, 저는 알았어요. 로마 유일에서 처음 뵌 거야, 형님? 저는 진짜?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SNL을 자주 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제가 저런 연기뿐이 아니라 저 뒤에 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 출연을 한대. 아, 그러니까 영화에 캐스팅이 될 것 같대요. 그래갖고 저도 흔쾌히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연기는 뭘 못 봤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예술이지. 사람에 그냥 제가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요 인간성에 그 연기를 이력을 갖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연애 볼게 받아서 그러면 얘 금방 스타 된다. 스타가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저는 만났어요. 예. 계산을. 예. 그 전화 자주 했지. 전화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네, 자주 될 거니까 대스타가 될 거니까. 근데 두 분이 다른 게 상훈이 형은 창정이 형 처음 만났을 때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게 형이 뭐 이렇게 막 살갑게 챙겨주고 그런 맨 처음에 스타일은 아 그죠. 완전 약간 못된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잘 알아요. 몰라 작품에 좀 몰입하는 그때가 첫 씬, 첫 컷이었기 때문에 좀 민감하고 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앞에 있고 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건데 그러니까 대사가 뭐 나는 Спасибо, it's what it 아니 그거 말고 야 아니 그거 말고 야 그거 말고 왜 그걸 얘기를 해 아 그거 말고 어떻게 된 건지 저걸 얘기를 하니 뭐하는 거야 아, 형 지금 연기한 거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연기야. 야, 나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빵 맞은 거야. 빵 맞은 거. 어허, 이렇게 하자고.
왜냐면... 저 SNL 출신입니다. 이 형이 이런 걸 제일 잘하거든요. 제일 잘하는 그 다음부터 근데 영화 배우고 그러니까 형 계산적이고 막 이렇게 코미디 연기도 캐릭터라든지 뭔가 만들어지고 막 그치. 이렇게 하고 그럴 줄만 알고 잘 그렇게 다네. 나 모르니까 아예 네. 형에 대한 그 아, 스크린만 보고 근데 뒤통수 딱 맞은 거지. 어 이렇게? 오호라. 그럼 나도 좋죠. 아니 진짜 이렇게.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사, 완전 눈빛이 틀려졌어. 아. 완전 너무 잘 붙겠다. 애들이 파티. 벌컥하고 맞는 아니 그게 애드립이 사실 좀 위험한 거. 형하고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씬에서 가장 적절한 대사를 표현을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가 애드립인 거야. 그러니까 형은 그 적정성을 정확히 알아요. 근데 저 또한 그런 것들 많이 훈련을 했고 아니 내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럼 SNL에서 했으니까. 근데 상훈이 형은 또 그래도 형이니까 약간 내심 조심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다가 창정이 형이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싶었던 때가 또 밥 먹다가 갑자기 그거는 아 내 이런 형한테는 반찬을 하나 더 얹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다들 배우들끼리 먹고 그러는데 형이 안 드시더라고 몇 번을. 그래서 가만히 다이어트 하시나 보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너무 궁금해. 형 왜 식사 자꾸 안 하세요? 근데 나한테 살짝 나 조금 진짜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럼. 그래서 그 뒤로는 조심했어. 조심하면서 이제 이렇게 국자로 떠가지고 먹고 이렇게 형도 떠드리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솔직히 내 솔직한 입장은 그 끓이면서 먹으면 살균이 되는데 굳이? 살균이 되는데 굳이?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돼. 살균이 돼. 살균이 형? 아니 100도 이상 끓으면 세균은 죽지 않나? 죽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설렁탕 집에 수육하고 국물 하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먹었는데 한참 이렇게 먹었는데 둘이 숟가락 같이 뜨고 있어. 이거 알아? 숟가락 갑. 그때 내가 깜짝. 야 이 형이 나랑 숟가락을 같이. 나랑 숟가락을 같이. 이런 걸로 감동을 받았다고요? 난 창정. 아니 진짜 그게. 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때가 형은 절대 뭐 같이 지금 숟가락 형한테처럼 창정 오빠가 상훈 오빠 드셨던 숟가락 이렇게 입으로 빨면서 나 이제 네 형이다. 너 인정이다. 아 그린라이트네. 그린라이트야. 아니 너무 귀엽다. 아 옛날부터 또 팬이었고 그러니까. 아 그치 좀 좋아하고 연기 쪽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근데 야 이 정도로 우리 내가 가까워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친한 사람은 또 먹어요. 예. 이걸 그래. 얘기 나가면 사람들 다 이제 보겠다. 나랑은 같이 먹는 거. 창정 나랑 그래. 친한 줄 알았는데. 저희 우리 탕 하나만 일부러 하나. 그래 우리. 이렇게 이 사람의 그 느낌과 내로치가 내가 이제 좀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먹나 봐요. 그래.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좀 낯선 사람이 같이 먹는데 막 그렇죠. 숟가락 이렇게 닦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누가 딱 담그잖아. 그럼 그 담근데 옆에 제일 먼 데서 이렇게 떠 먹다가 그럼 꼭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 데서 먹어 남자 막 웃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에라이 안 먹. 진짜 이런 느낌이야. 막 아 난 제일 먼 데 떠 먹는 게 너무 귀엽다 형. 그게 많이 안 간대. 왜냐면 이 손 많이 안 간대. 넣었다 빼면 거기 이렇게 슬 퍼지는 게 맞아. 그러면 바깥쪽에 먹어야 돼. 그래. 오기 전에 이거 저도 같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다른 사람의 침이 많이 섞이긴 섞이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